찍고 계십니다. 확실히 저는 동양 사람이라 그런지 동양 음식들이 더 잘 맞는 것 같긴 해요. 다 맛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최근에 먹은 건 다 맛있었어요. 장어 덮밥 어제 먹은 것도 너무 맛있었고 덮밥류들이 다 괜찮았어. 룸서비스에 카레가 있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. 우와, 저희가 오늘 쇼케이스 끝나고 뭐야? 맛있겠다. 저희가 오늘 안 그래도 쇼케이스 끝나고 팝업 스토어에 가는데 그 근처에 이제 약간 뭐 굿즈샵 이런 게 좀 많대요. 그래서 근처에 있는 거 다 둘러보려 하거든요. 좀 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냥. 내 거야. 어? 왜? 미안, 내 물이라고 착각했어. 뭘 착각해? 아, 이 형이랑 엮지 않게 해주세요. 저는. 인정. 죄송해요. 인정. 내가 물들겠네. 저도 궁금했거든요. 되게 그 팝업 스토어 근처에 많다고 해가지고 되게 한번 들러보려고. 잘 됐네요. 편지 왔는데 한번 들러야지. 이 형이 아마 재밌어 할 것 같은데 제가 특별히 데리고 다녀야죠. 보겠습니다. 너 애니메이션 주던가? 그러니까 그 팝업 스토어 옆에. 아! 내가 설명하는 그 왜 왜 아 왜 아 왜 갈 수 있지? 이게 정상이긴 해요. 아 갈 수 있죠. 아 저는 잘 몰라서 그런 거. 형! 야, 아니야 내 눈 봐봐. 아니야, 형 아니야 진짜. 아니야 하여 형 진정하고 내 눈 봐봐. 이게 뭐야? 오! 이거 뭐야? 코코종이 같은 건가? 오!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? 아 잘못 뜯었어. 야야야! 인터뷰 촬영하고 있잖아. 뭐라고요? 오랜만에 여기 저희 한 3년 정도 전에 여기 왔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 이 공간에 대한 기억이 확실히 나는데 그때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게 장갑이었었고 뭐 빨간색 조끼 입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은 좀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야죠.